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첩첩 산중. 그곳엔 길이 나이지 않은 것만 찾아다니며 산속을 이잡듯 뒤지고 다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아직 뭐 나온 게 없어가지고요. 저희도 뭐 계속 하루빨리 찾고 싶은 심정에.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람. 그는 바로 5년 전 이 산의 어딘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40대 남성. 실종자 김주철 씨였습니다. 많은 의문을 갖게 한 그의 실종.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처럼 생각을 하지 사람들은. 어디 죽어서 누가 묻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죽어서 몇 년이야 이제는? 지금은 뭐 뼈가 다 됐겠다. 아직까지 사람 눈에 딱 안 띄어서 그런 거야. 아직 안 띄. 이쪽이 여기가 분명하다고 모두 얘기를 하는데. 무려 5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사건의 실체. 실종 당일 동행자가 있었던 김주철 씨의 행적. 그리고 동행자에게 집중되는 수많은 의혹들. 그렇다면 그가 전한 실종 직전의 김주철 씨 모습은? 여기다가 자기는 텐트를 치고 같이 가자니까 먼저 가라 그래서 혼자 갔다는 거예요. 텐트, 이불, 형 핸드폰 그 자체가 없어요. 아무런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계속 번복을 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번복. 저희들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함께 계곡을 찾았다가 김주철 씨 혼자 사라져버린 정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실종자 김주철 씨를 찾기 위한 추적과 가족들의 사투, 지금 시작합니다. 어쩐지 이번 겨울은 유독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 실종자 김주철 씨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가족들이 벌써 모여있다는 그곳을 찾았는데요. 사진에 나온 분이 형님이세요. 예, 저희가 9남매 중에 7번째 형님이시고요. 제가 막내인데 바로 위에 형님이십니다. 아, 그분이 여기서 실종되신 거예요? 예, 예. 정확하게 2015년 네. 5월 3일 이후로 여기서 연락이 끊기신 겁니다. 아, 여기서 종적이 마지막이셨던 예. 거예요? 네. 2015년 5월 3일 밤 9시경 이 계곡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실종지를 이곳으로 보고 실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색을 하러 모였던 겁니다. 가족이니까 꼭 찾아야 되니까 하다못해 시차라도 찾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매주 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생업도 있으신데 이렇게 매달리시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5년 전 실종 사건 발생 직후 경찰, 군, 수색견, 소방대 등 수색 병력 3,800여 명이 동원 3년간 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이유는 김주철 씨가 실종 당시 혼자가 아닌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단순 실종으로는 볼 수 없었다는 김주철 씨의 행적을 되짚어보면 2015년 5월 1일 오후 2시 52분경 집을 나서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당시 5월 초인데 청바지에다가 반팔에다가 운동화 차림. 실종 직전에 김주철 씨를 만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울 좀 놀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 저 버스 타는 데까지만 좀 차다 데려다 줘. 그래서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 데려다 줬고 어디 간다니까. 를 봤는데. 당일 외출인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선 김주철 씨의 이후 행적은 의아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지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지인과 함께 강원도 동해로 향하는데요. 그렇게 또 동해 지인 집에서 1박을 하고 3일엔 주문진에 있는 단골 스쿠버 가게에 들립니다. 그리고 인제군 계곡에 들렀다가 실종된 겁니다. 수상한 행적을 그리며 김주철 씨와 내내 함께한 지인. 그는 문현석 씨였습니다. 김주철 씨 실종의 마지막 목격자가 된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네, 형님이 스킨스쿠버 강사였었어요. 거기서 플레인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뭐 북한 간첩이었다, 병원, 원장이 뭐 자기가 양아들이다.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제 형님이랑 친해져갖고 형님 집에도 와서 자고 같이 술도 먹고 다이빙도 그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스킨스쿠버라는 공통된 취미를 즐겼던 두 사람. 특히 베테랑 다이버였던 문현석 씨는 다이빙 포인트를 많이 알고 있었고 서해 동해를 다니며 곧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현석 씨와 함께 동해로 향한 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동해로 향한 두 사람은 지인의 집에서 1박을 하는데요. 당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되새겨봐야겠습니다.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 왜 오신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같이 술 먹고 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날도 그런 거죠. 그날 저녁에 와서 하루하고 술 먹고 놀고 네.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서 네. 텐트하고 이불을 빌려가서 네. 뭘 따로 간다고 빌려달라 해서 그걸 빌려가지고 동해 지인의 집에서 텐트와 이불을 빌려 향한 곳은 주문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스킨스쿠버 가게를 실종 직전에 들른 건데요. 시간은 3일 오후 4시 25분경으로 당시 익숙하게 가게에 들어서는 김주철 씨의 모습이 CCTV에 남아있었습니다. 가게 사장은 아직도 5년 전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두 사람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에 그 오셔서 뭐 하고 가셨어요? 그때 왔을 때 커피 한 잔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럼 30분만 있다가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동생 그 주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형님 거기 안 들렸나고. 어 들렸어. 그때 이제 5월 5일 그게 이제 어린이날이 겹치니까 아빠가 안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네.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야 그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주문진에다가 그 다이빙 손님이 온다고 내려줬대요 터미널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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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짓말이었어. 내 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네. 30분 뒤 가게를 나서는 두 사람 실종 직전 김주철 씨의 모습이 담긴 유일한 CCTV 영상이 되는데요. 김주철 씨의 행적을 묻는 스킨스쿠버 사장의 말에 주문진 터미널에 내려줬다고 말했던 문현석 씨. 그러나 유일한 목격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문현석 씨는 또 다른 진술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김주철 씨가 인천에서 오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해변가에 내려주고 본인은 서울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주철 씨가 그 지인 차를 운전하고 같이 출발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나가는 CCTV 영상에서 운전석으로 향하는 김주철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 10분경 스킨스쿠버 가게에서 80km나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른 곳에 이미 내려졌다고 했던 김주철 씨와 함께 계곡으로 간 겁니다. 야영지. 그러니까 김주철 씨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인데 뒤따라 오던 차가 저 두 분이 들어가는 걸 목격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04시경에 지인 차가 혼자 계곡에서 나와서 서울로 오는 게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저녁 6시 40분경 계곡 입구로 들어서는 문현석 씨와 김주철 씨가 탄 차량이 목격자를 통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9시간 뒤인 새벽 4시경 문현석 씨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이 한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많은 의혹이 뒤따르는 김주철 씨의 실종. 게다가 실종지는 김주철 씨가 나고 자란 고향이었습니다. 그럼 이해되지 않는 점이 또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때 등산복을 입었더라고요. 5월 달에 저 산에 올라가면 추워요. 그 개는 딱 준비했고 개는 주철이 안 입고 그것도 문제예요. 계획된 동선이 아니라는 걸 김주철 씨의 가벼운 옷차림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문현석 씨가 지목했던 계곡의 야영지는 어디였을까? 예, 최종 목적지인데 여기다가 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부터 열까지 말은 맞지가 않아요. 가족들 말에 따르면 5년째 수색을 해오고 있지만 텐트를 쳤다는 계곡의 다리 위엔 물이 말라있던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실종된 날 인제군에는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도 여기에 텐트 쳤다고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네. 형사분들한테 들었으니까는.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사건을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경찰 조사 관계에서 이는 전혀 자기네는 돈 거래한 적이 없다. 그 당시에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예, 얘기죠. 네. 없었다. 네. 뭐 돈 10원도 서로 건넨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통장 내역을 확인했을 때 형님이 거액이 한테 들어갔던 게 밝혀졌어요.
실종되기 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거액의 돈 때문인데요. 김주철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문현석 씨 측에 5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혹시 가족들은 모르는 자금 사정이나 고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김주철 씨의 중마구이였다는 30년째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받으러 간다 그랬어. 돈을 받으러? 네, 그때 마지막 없어질 때. 돈 받으러 나간다고? 어, 돈 받으러. 5월 1일 김주철 씨가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던 이유는 문현석 씨에게 돈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실제 실종 직전에 김주철 씨는 채무 관계에 있던 문현석 씨를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주 전에 이틀 전인가 그때. 이틀 전에? 표정이 별로 안 좋거나 뭐 그런. 그런 건 표정은 안 좋았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아, 그 씨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고. 아빠를 계속 들었던 거. 그렇다면 김주철 씨가 문현석 씨에게 5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탈북민입니다. 탈북자로서 유명한 병원의 시설 관리자로서 취직을 했는데요. 그 근무하면서 그 병원장의 양아들이라고 이렇게 좀 속였고, 그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식당 운영권을 낙찰을 받게끔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좀 모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들통이 났죠. 이제 사기친 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피해자도 그분을 좀 돌려받기 위해서 좀 많이 다퉜던 거로 좀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재판을 갔지만은 피해자들한테 일부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안 받고 끝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문현석 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5년째 실종 상태인 김주철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심스레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X축대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혹시 선생님이세요? 네.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저희가 전화번호를 김주철 씨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좀 만나뵙고 싶어가지고. 아, 저는 만날 필요도 없고. 예. 선생님이 좀 마지막. 아니, 아니, 계속 말해. 선생님께서. 아무리 깊은 수면 아래 감춰진 진실이라 해도 언젠가는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김주철 씨가 실종된 지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그리고 경찰도 한마음이었던 건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며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백돌도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데 뭐 용의자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용의자 뚜렷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해결합니다. 해결하고자 했으니까 여기 왔지.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여기 안 왔어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동선 따라서 갈 거예요. 5년 전에도 그랬듯이 경찰들의 끈질긴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저를 애틋하게 챙겼던 형님이세요. 저야 살아있으면 너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이제 시신이라도 나올 수 있는 데는 저희 가족은 멈추지 않고 계속 수색을 할 겁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칠 새가 없습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주철 씨 실종과 관련한 많은 목격자 제보 부탁드립니다.